네, 안녕하세요. 둠바입니다. 이번 독립기념일 이벤트로 요트도 할인을 하는데요. 요트는 자주 할인하는 품목이 아니라서 이번 기회에 제가 구입을 해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후구 에디션 첫 번째 갤럭시 슈퍼 요트 편입니다. 바로 시작할게요. 일단 독티즈에 가서 구입을 해볼게요. 모델 종류는 총 3가지로 오리온, 파이시즈, 아쿠아리우스가 있는데요. 할인전 가격은 오리온 600, 파이시즈 700, 아쿠아리우스 800만 달러입니다. 차이점은 제일 저렴한 오리온은 헬기 착륙장이 하나인 것 같고 파이시즈랑 아쿠아리우스는 착륙장이 두 개인 것 같아요. 파이시즈랑 아쿠아리우스의 차이점은 두 개를 비교해보니까 아쿠아리우스가 객실이 좀 더 많네요. 창문이 많이 달려있어요. 그럼 저는 파이시즈로 구입을 할게요. 장식은 황금, 골드로 갑시다. 조명은 와, 이 분홍 색깔 로즈가 진짜 이쁘긴 한데 저는 파랑색으로 구입을 할게요. 테마는 개인적으로는 배틀쉽, 클래식코, 보야지 이거 세 개가 이쁜데 화이트 블루 화불 감성으로 저는 노티컬 갑니다. 국기는 당연히 대한민국, 이름은 둠바 요트로. 이렇게 구입을 하면 가격이 491만 달러네요. 만약에 할인을 안 했으면 841만 달러고요. 아, 이 요트는 수상 아파트로도 이용할 수 있다네요. 그 말은 접속 리스폰 위치를 요트로 정할 수 있다는 거겠죠? 요트로 이동해 볼게요. 요트가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. 헬기를 일단 하나를 무료로 주는 것 같고요. 와, 이거 구입할 만한데요? 일단 기본적으로 헬기를 한 대 주고 시샤크 두 대, 딩이 한 대, 마르퀴즈까지 주네요. 시샤크 가격이 대당 16,899달러고요. 딩이 가격이 125,000달러, 마르퀴즈 가격이 413,990달러예요. 이거 단순히 요트만 파는 게 아니라 역시 럭셔리의 끝판왕답게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꽤 있어요. 헬기 한 대, 보트 네 대, 그리고 선장까지, 방어 시스템까지 있구나. 아, 좋아요. 일단 요트에 왔으니까 노천 온천탕에서 그간 쌓여있던 피로를 한번 풀어볼게요. 짜자잔. 와, 여기는 포토존이네. 타이타닉 포토존. 좋아요. 선장님 뵙고 인사 좀 드릴게요. 용돈을 좀 드려야겠어요. 팔레트 항구로 좀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군데군데 라디오가 있어서 라디오를 키면 분위기를 업시킬 수 있어요. 또한 석양 아래에서 보트를 타고 놀 수도 있고, 또 밤이 오면 이 요트 분위기가 180도 바뀌거든요. 진짜 이뻐요. 여러분들 그앤 없어요? 그앤? GTA5 사이버 애인. 이 그앤 됐고 요트 오면 바로 넘어갑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400만원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. 제가 볼 때 이거 호구 에디션 아닙니다. 돈 값어치 해요. 번개가 치니 요트 분위기가 아주 을씨년하네요. 일단 뭐 사놓으면, 이 할인할 때 사놓으면 1년에 한 번씩은 오겠죠. 그리고 상호작용 키를 이용해서 경적을 울리거나 요트 방어를 활성화할 수 있어요. 공중수단으로 접근하는 유저를 목표로 발사합니다. 그리고 경찰 헬기가 쫓아올 때 요트로 오게 되면은 경찰도 따돌릴 수 있어요. 경찰 헬기가 도망가요. 단 이동수단에서 내리게 되면 요트는 자동으로 비활성화로 바뀌고요. 보급이나 패키지, 반입, VIP 명령 등 미션 퀘스트 중일 때는 이 요트 방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후구 yes,
푸구 에디션 요트 편은 여기까지고요. 조만간 푸구 에디션 두 번째 반부슈카로 찾아뵙겠습니다. 영상이 볼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시청 감사합니다.